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설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볼거리, 먹거리, 유적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과 정릉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성릉과 정릉은 조선의 왕들이 잠자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의 9대 임금 성종대왕과 11대 임금 중종대왕의 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곳은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서학당동이었습니다.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주차요금은 2시간 이내에서는 5분당 400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이 경과되면 5분당 600원씩 되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 선릉과 정릉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주 보기 드문 도시 내에 있는 녹지 공간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곳에 왕릉이 만들어질 때는 지금보다도 몇 배가 더 큰 공간이 왕릉의 구역이었습니다만은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고 좁아졌습니다만은 현재 남아있는 공간만으로도 서울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선조들의 유적지와 함께 산책과 녹지 공간으로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지대가 낮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능이 바로 조선의 11대 중종대왕의 능을 보시고 계십니다. 능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지켜주는 공간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중종대왕에 대한 내용을 비석에 적어놓았습니다. 오른쪽에도 농 지킴이가 있는 곳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농의 위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 쭉 볼라 그러면 저 위쪽에 능이 있는데 그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주변에 오래된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몇백 년은 된 듯합니다. 나무들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능의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잔디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종은 10대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중종대왕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중종대왕의 아버지 성종대왕과 그 어머니 정현왕후가 있는 곳이 선릉입니다. 그래서 중종대왕의 능은 정릉이 되겠습니다. 중종대왕의 능을 보고 쭉 올라가면은 성종대왕과 정현왕후 능이 나옵니다. 지금 쭉 주변의 안내도를 보고 있습니다. 숲입니다. 아, 이렇게 능인데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삼성동입니다. 막다른 길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러한 곳이 이렇게 숲이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종대왕릉에서 한참을 올라와야 이렇게 성종대왕릉으로 가는
막다른 길이 나옵니다. 아, 숲이 우겨졌고 새소리고 까치소리도 들리고 아,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맨들맨들합니다. 엄청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가면은 뱅글뱅글 돌아야 합니다. 아, 소나무가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산책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언덕을 올라온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저 위에 계단길이 또 보입니다. 아, 저기에 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 있는 듯합니다. 이쪽이 바로 성종대왕의 계비인 정현왕후의 능입니다. 그런데 좀 어시시합니다. 아무래도 능이다 보니까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무덤의 비석들이 쭉 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종대왕의 계비 정현왕후의 능입니다. 바로 중종대왕의 어머니이십니다. 능을 쌓아놓은 형태는 비슷한 듯합니다. 왕의 능이나 왕비의 능이나 크게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종대왕의 계비 정현 왕후 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종대왕 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보존은 잘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방향상으로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듯 합니다. 왼쪽이 성종대왕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이 중종대왕 정현왕후 능이 가운데 맨 뒤쪽으로 있는 듯 합니다. 정현왕후 능에서 조금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은 조선의 9대 임금이자 경국대전을 편찬하신 바로 성종대왕의 능이 나옵니다. 아, 소나무가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아름드립니다. 아름드리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쭉 가니까 이렇게 성종대왕의 능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성종대왕 능입니다. 아, 촬영을 하고 있나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시는 듯합니다. 저는 관람구역 내에서 성종대왕릉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크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9대 임금 바로 중종대왕의 아버지이죠. 현재는 서울시의 각종 건물들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듯 합니다. 한때는 이쪽이 전부 다 산이었겠죠. 이렇게 조선의 11대 임금과 9대 임금 그리고 중종대왕의 어머니이자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 능을 쭉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으면서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녹지가 잘 보존된 구역입니다. 아주 좋아요. 서울 사람들, 서울 시민들 많이 와서 산책하시고
그리고 선조들의 업적과 이력을 쭉 쳐다보고 가시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종대왕에 대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조선 왕조들의 가계부를 보면, 가계도를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쇠를 모실 때는 저기 이렇게 그냥 창도가 이게 이렇게 평범하게 데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난세가 많습니다. 재를 올릴 때에 저 길을 따라서 쭉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이 걸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재를 올릴 재물을 놓고 제사를 지낼 겁니다. 소나무가 유달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바로 옆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쭉쭉쭉쭉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넝을 지키는 지킴이가 묵는 공간인 듯합니다. 넝에서 잠시만 놓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과 정릉에 들렸습니다. 조선의 9대 임금 성종대왕과 11대 임금 중종대왕의 능가 중종의 어머니의 능까지 지켜봤습니다. 여기에는 500년 넘은 오래된 은행나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